에릭 가세티 LA 시장이 시정 연설을 통해 노숙자 문제와 교육, 기후 환경 변화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특히 노숙자 쉘터 정책과 관련해선 님비즘, 즉 지역 이기주의로 인해 추진이 더뎌졌다라고 밝혔는데요. 직접적으로 거론하진 않았지만 한인타운 노숙자 쉘터 문제를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최대 난제인 노숙자 문제 해결과 교육 예산 확보에 모든 정치적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인 사회는 물론 셔머녹스 지역과도 큰 충돌을 보인 브릭존 프로그램, 즉 노숙자 임시거처에 대해서도 발표했습니다. LA시는 노숙자 해결을 위해 15개 지역 노숙자 임시거처를 계획했지만 님비 현상으로 진행이 늦춰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절대 포기하지 않고 정책을 실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Yes, we can point to reasons that slow us. Barriers we didn't see coming. NIMBYism that slows down a project. Some days I'm frustrated. But you know me, I am passionate about this. There's no issue I work on more than the issue of homelessness. And I can tell you this, we will get there. We will get there. 지난해 LA 통합교육국 교사노조 파업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30년 만에 파업을 해결하는데 자신의 역할을 내세우며 협상 중재가 더 나은 도시를 만들기 위함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오는 6월 4일 선거에서 교육 예산 마련을 위해 토지세 인상 발의안 메이저 2위를 지지했습니다. There will always be those who claim that funding our schools is a waste of money. But our children are not a waste of money. LA 링컨 고등학교에서 열린 시정연설은 2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LA 올림픽이 열리는 2028년 전까지 노숙자 문제 해결과 칼리지 무상교육 확대, 새로운 유치원 교사 양성 등 저소득층이 더 많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 밖에 천연가스 발전소 3곳을 잠정 폐쇄 결정하고 LA 기후변화 소위원회를 설립해 환경보호 정책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